거짓말. 졸음운전을 해놓고 거짓말? 네. 이번 사건은 졸음운전을 하고서는 자신이 졸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한 사례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승용차 한 대가 옆에서 달리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습니다. 휘청이던 버스는 도로 옆 담장으로 튕겨져 나가는데요. 울산에서 일어난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가해 운전자는요, 사고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서 잠을 충분히 잤다고 진술을 했지만 조사 결과 사고 전 하루 가까이 잠을 자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졸음운전 했는데 안 졸았다 거짓말한 거잖아요. 저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이 네, 클 것 같은데. 지금 그 사고 장면을 보는 것도 참 안타까운데요. 일단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는데 특히나 사망사고도 발생했고 이런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반성을 하거나 이제 진지하게 뉘우치면 피해자에게 배상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많이 참작이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졸음운전도 안 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진지하게 반성을 안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양형상의 이제 선처를 받기가 어렵겠습니다. 예. 이게 저 깜빡 졸아도 뭐 확 나가는 거죠. 그렇죠. 100km로 주행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게 100km로 주행을 한다고 하면요. 10초만 졸아도 거의 뭐 눈을 감고 280m 정도를 질주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많이들 아실 텐데요.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고속도로 중간에 졸음 쉼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또한 잠재적 위험을 지니고 있는 뭐 구간에 이런 졸음 쉼터 말고도 노면에 도로가 울퉁불퉁하게 좀 튀어나오게 해서 뭐 만들어 놓은 노면 요철 포장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졸음 운전을 피하는 데 조금씩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터널 지나가다 보면 막 삐뻑삐뻑 이런 소리 노래 나올 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동차 타이어와 노면과의 마찰을 늘려 음악 소리로 바꾼 겁니다. 괜찮네요. 네, 차의 속력도 줄이게 되고 찾아오는 졸음도 또 달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터널 내에 들어서면요, 들리는 사이렌 소리로 졸음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른한 봄인데 운전하다가 좀 졸리고 눈꺼풀 무거워지면 바로 차 세우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조수석에 계신 분이 있으면 바꾸든지. 큰일 납니다. 네.